11월 첫째 주 KB 매매 1위 지역은 마산 하포구입니다. 일단 매매 증감에서 1위 지역은 마산 하포구이고, 그리고 이천이 3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제주도와 원주가 이제 5위, 6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 하락률표를 보면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대구 남구가 대구의 3개 지역들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의 인구는 18.1만 명이고 회원구와 합치면 36만 명, 3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마산 하포구 인구 유입이 6,300명이나 있었네요. 추세로 본다면 마산 회원구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포구는 오히려 반대로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증가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하포구의 입주 물량은 22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고 23년에는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신규 공급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산의 흐름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산 하포구의 미분양은 2020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격히라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경남권의 매수세와 거래량도 비슷한 기간에 증가되었음을 통계를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를 보면 경남 전체의 매수세는 올라가고 있고 매도세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분위기가 추석 이후로 반짝 거래가 많다가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은 2020년 10월 이후로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한 모습이고 최근 3년 동안 매매 거래량은 전세의 과거 평균치보다도 좀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마산 하포구가 전세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또 바뀌고 매매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아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래 최고가 아파트랑 거래 잘 되는 아파트는 이제 6위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매매 전세 전체적인 흐름은 향후 마산 하포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는 그래프를 보면 예상이 될 겁니다. 의창구나 성산구도 다시 상승 중이지만 마산 하포구도 지역 간 갭매우기로 지금 상승을 이제 시작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도 많지 않고 그리고 미분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 마산의 분위기는 조금 더 지금의 분위기에서 가속도로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기준 KB 주간 주택가격 동향 1위 지역인 마산 하포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